강원도 내 교사 15%가량이 아동학대 신고 혹은 신고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교조 강원지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강원도 내 교사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.4%인 73명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받았고 2.7%인 16명은 실제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71.5%가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고 다음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사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응답이 42.3%로 나타났습니다.